welcome to welcome. 짜란! 안녕하세요. 웰뱅 소속 김도경입니다. 웰뱅 본사 갔다가 또 다시 오게 됐는데요. 이번 편은 제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자, 이제 헬스장 가고 있는 길인데요.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는 루틴을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밥 먹기 전에 먼저 운동을 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스트레칭을 먼저 해볼 거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다음에 몸이 안 다칩니다. 즐겨라. 아, 일단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고 있어요. 거의 러닝머신 많이 뛰고, 당구선수는 하체가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체가 약해가지고 거의 하체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운동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요? 저는 약간 보는 거 좋아하죠. 약간 일본 만화 너무 재밌어요. 주술에도 진짜 재밌어요. 추천드립니다. 시즌 중에 바쁘면 그래도 스쿼트 있잖아요. 방에서 하는 편이에요. 헬스장 안 가면. 집에서라도. 근데 저는 살이 점점 찌고 있거든요. 저 진짜 한 4kg만 빼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맛있는 걸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몸을 풀었으니까 웨이트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하는 운동 기구인데 레그 프레스라고 하체 운동입니다. 22.5kg로 10개씩 3-4세트 하고 있어요. 아, 힘들어. 아,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되잖아요. 편집해 주세요. 자, 이제 다른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짠!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하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무게는 없이 할 거예요. 저는 헬린이니까요. 아, 힘들어. 헬린이들은 이런 것도 힘들다고요. 근데 저는 헬린이도 아니래요. 저희 PT쌤이 헬린이 저는 헬세포라고 아직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하체 했으니까 상체를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번에 할 거는 네플다운이라고 제가 주로 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제 운동을 다 끝내고 힘드니까 배고픕니다. 이제 밥 먹으러 식당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영등포 타임스퀘어 도착해가지고 회전초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밥 먹을 친구는 이번에 팀리그에 합류하게 된 우리 유스케 선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아, 너무 배고픈데요? 빨리 먹자. 또 들어가죠? 하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이거 찍으니까 어때요? 아, 지금 시작한 거야? 네. 내가 부끄러워. 나도야. 이런 건 처음이야, 나. 나도야.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먹어. 아리가또. 한국 얘기할까? 자연스럽게. 팀리그 들어가서 어떤 기분이신가요? 너무 좋죠. 좋아요? 신나고 있습니다. 부담은 안 되세요? 부담이요?
저는 그런 거 얻는 스타일이에요. 팀원들이 어때요? 다 웃겨요. 네, 외국인 선수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이미지는? 이미지요? 어떤 사람이다? 약간 살짝 무서울 수도 있어요. 오. 근데 친해지면 되게 잘 지낼 것 같아요. 영어는 좀 아세요? 안 그렇지만 한 5점 정도? 5점 정도? 그러면 아예 멋진 거네? 저랑 어떻게 해서 친해지게 됐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처음부터 반말이었나? 어? 아, 처음엔 존댓말 했잖아. 처음에 제가 존댓말 했잖아, 당구장에서. 근데 제가 원래 진짜 낯가리잖아요. 유스케 오빠한테는 좀 편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순간 반말하고 있었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친해서 그런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울 생활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서울 생활하기 편하게. 아, 근데 김덕영 프로님은 여자 선수 중에 진짜 스트로크 좋은 것 같아요. 저요? 어. 가끔씩 내가 부러웠을 때도 있어. 아, 나도 이런 스트로크를 찍고 싶은데 어떻게? 카메라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자연스러워 지금. 아, 그래. 당근은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니까. 네. 화가 나고? 아니야, 당근 그만 진다.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김동현 선수는 그냥 얼마나 화가 나도 끝나고 혼자 연습해요. 하니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무조건 정 선수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아, 그래서 웰벳은 좀, 아, 잘 뽑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뽑으셨다고 합니다. 어. 아, 보는 눈이 역시 좋으시네요. 좋았어요, 방금 대답. 네. 감동이었어요, 나. 감사합니다. 뭐예요? 다섯 접시 시켰어요. 저 이거 먹으러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 먹으러 오는 거라고요. 세리머니면 생각했어요? 아니요. 어? 생각해야죠. 세리머니 추천해주기 하자. 일단 김동현 선수는 아이돌처럼 아이돌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유스케 선수 뭐 할 건데요? 뭐 해야 돼? 내가 딱 보고 민트 딱 해주고 팬클럽 생긴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럼. 네. 니도 해. 나 뭐. 어? 똑같이 해. 알겠지? 민트 딱 해주고 저희가 먹은 결과물입니다. 많이 드셨나요? 모나카 이빠이. 그게 뭐야? 배불러다. 오, 모나카 이빠이 됐어.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이끄죠. 이끄죠.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려요. 자, 이제 초밥을 다 먹고 나와서 유스케 선수는 잠깐 볼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밥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 거 국룰인 거 아시죠? 저는 베스킨라빈스에서 원래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먹는데 그걸 지금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치즈 케이크 먹어요. 저는 단 거를 엄청 좋아해서 밥을 안 먹고 단 거를 먹는 수준이에요. 당구장은 영등포 옵티머스점을 거의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연습하는 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룸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 제 가방을 제 큐 가방 안에 큐를 소개하겠습니다. 가방이 예쁘죠? 큐는 띠오리 큐 쓰고 있고 모델명은 유명호 큐 쓰고 있어요. 바꾼 지 얼마 안 됐답니다. 그리고 장갑은 이 색깔. 초크는 띠오리 초크 쓰고 있는데
어디 갔을까요? 네, 이거 쓰고 있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연습 시간 때는 거의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좀 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연습을 해야 좀 연습이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연습은 제가 짐에 딱 하나만 정해서 치는 편인 것 같아요. 한 공을 정해서 그거 한 두세 시간 치는 느낌? 그래서 좀 지루할 때가 많긴 한데, 그러고 밥 먹고 나서 그 게임 연습을 치는 거죠. 연습 게임 그렇게 한 네다섯 판 치고, 헬스 갈 때 헬스 아까 보셨듯이 그러고 집에 가는 루틴입니다. 저는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트록 연습을 많이, 우선 한 30분은 두께나 기본적인 연습, 공 없이 스트로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보시는 분들은 재밌겠지만, 이제 유스케 선수가 와가지고 이제 실전 게임을 한번 같이 쳐보겠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죠? 연습했었어요, 열심히. 네, 게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하죠. 열심히 치겠습니다. 잘 친 듯. 나 잘 쳤지? 잘 쳤지? 내 거야? 다시 해. 됐어. 됐어? 5점 내기 할까? 5점. 그래. 12점 기록. 자, 팁을 어제 바꿨어요. 투쿠예요. 나오세요. 내기요? 내기하면 제가 다칠 것 같은데. 상황 봐가면서 내가 나머지 1점 남을 때 내기 할게. 왜요? 이길 것 같으신가요? 무조건 이길 거예요. 네? 내기. 내기요? 전연 내기 하고 있어요. 전연 내기라는 거. 아. 하지 마. 마 전연이 딴 데 갈 거다. 아? 4점. 4점? 2점. 2점? 끝났습니다. 아, 짜증나.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너무 쉬운 경기였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김동현 선수. 그러게요. 뭐, 제가 못 쳐서 졌어요. 연습해야죠. 저녁은 제가 안 삽니다. 안 먹어요. 공복이에요, 다이어트예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괜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쳐야지. 보여줄게. 이거 이렇게. 오, 그 정도, 그 정도.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 정도. 이거 스트로크 연습이에요. 스트로크 연습인데 이걸 밀어가지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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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하면 스트로크 좋은 거래요. 전 안 돼. 오. 잘 밀렸다 이거. 뭐야?
험벌로 했는데? 그러니까 왜 되지? 어제 안 되는데. 되네? 어, 잘 된다. 예. 뭐죠? 네? 들어간 거 득점. 보셨죠? 자, 이렇게 제 일과를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열심히 했으니까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웰컴 피닉스 팀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